자, 이상현 비서님은 오늘 소외됐던 땡땡땡땡땡 주도주로 부활할까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. 자, 그동안 시장에서 철저하게 좀 소외됐던 섹터나 업종 하면은 여러분들이 떠오르시는 그 업종이 있을 겁니다. 가지고 계신 그런 종목들을 긴 시간 동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. 자, 이 다섯 글자의 땡땡땡땡땡 과연 어떤 업종 섹터일까요? 자, 이사님 힌트를 주시죠. 네, 오늘은 뒤 배경에도 뭐 이렇게 힌트가 없어서 네, 좀 다른 날보다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뭐 바로 말씀드리면은 네, 그 다섯 글자는 제약바이오입니다. 제약바이오요. 네, 최근에 7월 말부터 좀 수급이 이제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되는, 특히 이제 2차 전지에서 이제 수급 쏠림이 좀 완화되는 가운데에 여러 섹터로 로테이션이 있는 거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그 중심에 네, 당연 네, 그 제약바이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여러 기업들 흐름만 놓고 보셔도 그래 바이오 뭔가 좀 흐름이 다 남다른데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가총액이 7조 원대인 SK바이오팜이 신고가 나오고 있고요. 또 시가총액이 5조 원이 넘는 유한양행이 또 신고가 나오고 있고 또 바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닥권에서 좀 강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그리고 그동안 10개월 동안 바닥에서 횡보를 하고 있었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장기 이평선이 일봉에서 200일선, 240일선을 돌파할 정도로 뭔가 이쪽에서 분위기가 좀 남다른 거죠. 그래서 이쪽에서 좀 살펴보려고 가지고 왔고요. 뭐 주된 내용 좀 뭐 이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은 참 지난주 목요일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새벽에서 FOMC 회의가 있었고 금리 인상은 있었지만 그 당일날 성장주의 급등이 있었죠. 성장주 하면은 네카오랑 바이오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이오 쪽에서는 지난주 목요일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%대 상승을 했고요. 네이버가 7%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수요일 날 2차 전지 급락이 있었고 하루 만에 바로 다음 날 성장주가 상승했다. 그것도 크게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에 좀 막바지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제약바이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실적도 괜찮습니다.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특히 이제 코스피에 이제 속해 있는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실적이 좋았고요. 그리고 뭐 유한양행, 종근당, 대웅제약, 한미약품, 보령 등 이번에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개선되는 모습도 보여주었고요. 또 이제 정부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. 7월 말에 이제 세법 개정이 있었죠. 이 바이오 의약품 분야가 그동안에는 그 국가 전략 기술에 포함이 안 됐었는데 이제 포함이 돼서 이제 포함이 되면은 이제 기업의 이제 R&D 관련돼서 이제 세액 공제 비율이 높아지는데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. 그냥 R&D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인건비, 재료비, 뭐 시설 임차료 등 이제 공제 대상 굉장히 넓은 거죠.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최대 50%, 또 이제 중견기업 대기업은 최대 40%까지 공제가 되는 점이 또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는 거. 그래서 8월부터가 아니고 7월부터, 7월 말에 이제 법은 통과됐지만 7월 1일부터 해당하는 게 또 중요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뭐냐면은 8월 달에 그동안에는 그 바이오 ETF 이제 패시브 ETF였는데 한 14개 모두가 근데 8월부터는 이제 액티브 ETF가 상장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어제 하나가 상장이 됐는데 상장 당일에 물론 오늘도 좀 상승하고 있지만 어제 한 3% 상승했고 또 8월 중순에 또 바이오 액티브 ETF가 또 하나 성장이 되고요. 또 8월 말에는 또 의료기기 소부장 기업에 투자하는 ETF가 상장이 됩니다. 그래서 8월 한 달에만 바이오 관련된 이와 같은 ETF가 상장된다는 게 왜 하필 8월일까요? 그렇죠? 네,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바이오 관련돼서 일정이 중요한데 하반기에 또 일정이 많습니다. 9월 달에 세계 폐암학회가 있고요. 그리고 10월 달에는 유럽 종양학회, 그리고 또 이제 알츠하이머 임상학회가 있고 11월 달에는 면역 항암학회가 있어서 참 일정도 있고 뭔가 흐름도 좀 바뀌었고 그래서 참 바이오 뭐 매매하기 힘들고 실적 안 좋은 거는 뭐 당연하지만 일단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제약바이오 쪽에 이제 또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럼 관련해서 종목들 한두 개 정도 빠르게 체크해 볼까요?
네, 두 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그 올해 하반기에 데이터를 공개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두 개 기업인데 수급도 됩니다. 근데 하나는 좀 고가에 있고 하나는 바닥권에 있는데 좀 내용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레고캠 바이오입니다. 네네. 어제 좀 상승했고 오늘은 좀 빠지고는 있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뭐 캔서 문샷이라고도 이제 항암과 관련돼서 글로벌적으로 관심이 좀 큰 상황인데 최근 항암제 시장에서 관심 받는 쪽이 그 ADC 신약인 거죠. 네. 항체 약물 접합 신약인데 이 ADC 관련된 기업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레고캠 바이오인 거죠. 왜냐하면은 ADC 관련된 기술을 그동안 9건을 기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기업인데 그 ADC 신약 중에서 가장 성공한 신약이 에너투죠. 정말 그 다이치 산쿄라 아스트라제네카 공동 개발한 건데 네. 그 허투 항체 다음으로 이번에 좀 글로벌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이제 허투가 아닌 그 트랍2 수용체를 타깃하는 ADC 기술인데 레고캠 바이오가 이쪽에 그 ADC 신약 기술 이전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거 네.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그동안에 9건 라이센싱 아웃했는데 이번에 된다고 하면 10번째 라이센싱 아웃이 된다는 거 그리고 연말에 데이터 두 개가 공개가 된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아까도 뭐 수급이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렇게 차트 흐름을 좀 보셔도 아시겠지만 7월 달에 좀 반등하다가 오늘 좀 빠지긴 하지만 7월 한 달만 놓고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좀 바닥권에서 좀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네. 것도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이제 보로노이입니다. 보로노이? 네, 보로노이가 그 작년 6월에 상장을 해서 이제 좀 상장한 지 1년 좀 넘었는데 파이프라인이 우수합니다. 그래서 라이센싱 아웃한 게 미국 기업의 4건, 한국 기업의 2건. 근데 이 회사가 창립된 게 2015년이에요. 그러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기술 인전을 좀 빠르게 하고 있는 그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임상 승인 기대감이 있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. 그리고 하반기 일정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9월 달에 폐암학회에서 치료제 전임상 풀 데이터 공개한다고 합니다. 근데 그 관련돼서도 이쪽 데이터가 좀 기대감이 상당히 큰 것 같다 보니 네. 주가 흐름도 좋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최근에 AI 신약 개발로 여러 종목군들 좀 흐름 좋은 종목군들 여러 개 있는데 보로노이도 있죠. AI 신약 개발 플랫폼이 있습니다. 이코노믹스 앞에 보로 붙여서 예, 보로노믹스인데 네. 이쪽이 지금 AI 통해서 그 신물질을 합성하면서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. 수급도 보면은 어제까지 금융투자가 12일째 매수하고 있고 투신이 네, 5일째 매수하고 있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보로노이와 레고캠바이오, 제약바이오 쪽에서 관심 가지 말 만한 종목을 두 개 소개해 주셨고요. 자, 그렇다면 이 키워드, 소외됐던 제약바이오, 이제 주도주로 좀 갈 수 있을까요? 이 키워드를 저희가 이소봉 차장님께도 공유를 해드렸습니다. 차장님은 제약바이오 쪽에서 어떤 종목 좀 보시나요? 우선 대원제약을 대원제약. 좀 관심 있게 볼 텐데 왜냐하면 이제 뭐 다른 말씀하셨던 종목들도 괜찮지만은 약간 제약바이오 업종에 뭐 이 가장 큰 매력 아니면은 좀 리스크라는 게 바로 이제 임상 실험 그런 신약 개발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. 근데 그만큼 이제 뭐 임상에 대한 부분이 성공하고 이게 잘 팔려서 매출에 잡히면은 뭐 다른 어떤 제조업체들 대비해서 주가 탄력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거에 대한 리스크는 항상 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뭐 잘 안 됐을 때의 그런 리스크는 항상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그런 점에서 이제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어떤 신약을 개발한다는 것보다도 자체적인 뭐 의약품에 대한 판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집중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호흡기계 약물이죠. 이 코대원 또 콜대원 같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호흡기계 쪽에서의 감기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판매나 그리고 어떤 계절성에 따라서 매출에 대한 부분은 꾸준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 대원제약을 좀 안정적으로 제약바이오 안에서 안정적으로 이 매수할 수 있는 그 종목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네. 지금 이제 2분기 때도 영업이익은 거의 뭐 100억 가까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올해 영업이익은 지금 400억 가까이가 뭐 추세가 예상치만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
오히려 지금 이 코로나 때, 코로나가 막바지 때 이 감기약에 대한 수요가 늘었죠.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감기약에 대한 이 어떤 계절적인 특수성이 계속 부각이 뭐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원제약에 대한 관심을 제약바이오 안에서 좀 안정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